대전 학화동의 막창시대 1973 두 번째 오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마 괜찮은 집입니다. 오픈 시간하고 들어가 봅시다. 아직 손님이 없네요. 대전 학화동의 뒷고기지 맛집 막창시대 막창시대입니다. 이렇게 셀프바도 있고요. 반찬이요. 라면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고깃집. 손을 시키라니까. 숯불이. 야, 숯 좋다. 자, 밑반찬 좋고. 네. 진짜 고기 세트. 아, 요게 세트예요? 아, 예. 뒷고기 세트. 덜미살 나오고 뭐 꼴대기 살라고. 된장찌개 하나 추가해주세요. 된장찌개 맛있어 보입니다. 네 명이 더 두 개면 좋지? 집게 좀 하나 한 집게 좀 하나만 더 주실래요? 거기 덜미살 이게 저기있어? 아니 뭐야? 아 요 요게 덜미살이에요. 요게 덜미살. 이게 뒷고기 뒷고기 세트다. 이게 덜미. 예. 그때 이게 덜미. 요거 요것도 덜미 아니에요? 아닌가요? 덜미. 그죠? 이렇게 이게 뒷고기. 사장님 어디 사월에다 드실까요? 좀 잔 좀 드세요. 아 저 이게 이거 들어서 드세요. 한 통이. 아 문으로 갔어. 이거 들으니까 빨려가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술이 고파가지고 지금 뭐 아우 잔이 좀 켈리잔 켈리 아우 완샷잔 켈리잔. 아 오늘도 고기와 함께 술을 말아봅니다. 이야 이들 한주야? 아 근데 왜 구독자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어? 뭐가? 구독자는 왜 이렇게 구독 좀 눌러줘봐요. 구독 좀. 1000명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인데? 지금? 500명이 조금 안 돼. 그래도 많이 늘었어. 막 이렇게 대충 올리는데. 거접하게. 또 왔으면 좋은데. 형이 대전 맛집 이겨야 되는데. 아, 나는 이게.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 때려치고 와야 돼. 편집하는 것도 모르고, 뭐, 형 어려워. 너무 멀어. 고파. 열이 빨리 올려야 돼. 그거 다 도는 거 아니고? 열을 했어? 저희가 생각이 안 났어. 와본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불이 꺼져 있길래 지나가다 그러고. 여기 꺼져 있어? 문 닫은 줄 알았어.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었나 봐. 아, 4시부터, 4시부터 보이는데. 진짜 5시 밭에. 근데 우리가 문 뜯으니까 그런 일을 듣는겨. 아, 얘 4시부터. 써있긴 4시로 써있더라고. 뭐? 형님, 그거 달라봐. 우리는, 사장님은 아무도 신경 안 했어. 우리끼리 상상하는 거. 이거 소매를 하네? 이거 너는 뭐 먹고 해. 먹고 해, 컨베이너를. 쉬하지 말고 혼자. 어우, 시원하다. 원모타임? 운동하고 나서 이 맛이지. 데뷔 원모타임.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아, 자, 2차 들어갑니다. 작업을 잘 하시네요.
이적 맛이. 이게 된장 맛있네요. 달콤하니. 엠에스 많이 나왔어. 그렇지. 근데 생고추 좀 들어서 보겠다. 딱 맵게. 살짝 안 맵고. 무조건 미원 완전 들어가야 돼. 아유, 한국 음식은 미원이지. 그래도 맛있네. 이 청양고추 갖고 오실 거예요? 네. 예. 갖고 와주세요, 청양고추. 칼칼하게 너무 맛있겠습니다, 달큰하니. 아까 청양고추 많이 먹었는데, 김밥. 김밥? 여기 이거 하나씩. 뭐야? 김밥 맛있더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예. 이쁘게 생겼네. 아, 이쁘게 생겼어, 남자가? 이쁘게 발에 털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바야바가 오셨네. 2차? 2차는 사야, 사양이. 네, 너하고 2차 안 가. 아, 좋지. 감사합니다. 야, 하나 더 갔어. 마늘 있어, 마늘. 어, 있어요. 생고추 딱 넣어가지고 오면 맛있겠습니다. 아이고. 아, 된장에 넣으려고? 아, 된장이? 좋고. 된장이 맛있어 보이는데? 괜찮아. 달큰하네, 괜찮아. 오. 되지? 새고추 안에. 흐리지. 여기 저게 없나? 뭐야? 상추? 상추? 주실 것 같아. 또 새고요? 새고요? 아직 안 씻은 거 아니야? 아니, 아빠 갔다 왔어. 갔어? 어, 상추 있어. 아, 상추 있네. 아, 상추 가지고 가겠습니다. 상추. 상추를 직접. 자, 상추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깻잎 네. 주세요. 깻잎은 없어요. 자꾸 없는 거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건 못 받겠네. 몇시 물리냐, 씨. 알겠다. 어, 드세요. 자, 먹읍시다. 아, 알겠습니다. 아, 빈속인데? 빈속이 아니지.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맥주가. 따뜻한데,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일찍 와서 손님도 부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쪽에다 시켜. 감사합니다. 여기 뜨겁습니다. 꽃 좀 타서 이렇게. 자, 돌미살. 어우, 기름 지금. 일단 소금에. 소금에, 일단 소금에. 고기는 소금이지. 맛있네요. 쫀득거리네. 쫀득거리네. 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전 뚜져 먹겠습니다. 어? 맥주 한 잔만 먹어야 할 것 같으셨나? 저 한 잔만 먹어. 너랑 나랑은? 저 한 잔만 먹어.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어우, 돌미살 맛있네. 어, 쫀쫀 늘어붙네. 비계가. 맛있습니다. 아이고, 뭐, 한 병을 해야 똑같다. 아, 이거 뭐, 거치대를 갖다, 거치대 갖다 놓고 이렇게 좀. 아니, 그, 괜찮아, 이거.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비싸. 거꾸로 알아보니까 엄청 비싸. 뭐 비싸? 오. 500명이면 못 사나? 못 사요, 500명. 500명이 유지도 안 돼. 형, 나 이거 무슨,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재미로 하는데, 이거. 그냥 맛있다. 야, 이거 되게 맛있을 거야, 이거. 응, 뿌리살. 근데 뿌리살이 나지? 이게 뿌리살 맞아. 이게 가브리살. 이게 가브리살. 이거 가브리살. 어, 쭈꾸미가 원래 맛있어요. 네, 맞아요. 돌미살이 제일 맛있어요. 돌미살이 제일 맛있어요. 돌미살이 약간 쫀쫀거리고. 어제 저녁에 밥 못 먹고 김밥 먹었지. 네. 오늘 아침에 라면 먹었지. 오늘 저녁에 짜장 먹었지. 24시간 만에. 그렇죠. 단백질을 못 주고. 그러니까 체력이 딱 이렇게. 아, 그러니까.
확실히 뜨거워. 그지. 나 지금 허리가 이게 허리하고 다리, 허리, 다리, 허리 쪽, 허리 쪽. 매콤해 좋다. 허리 쪽, 허리 쪽. 고추 넣어서 주세요. 맞아, 허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사장님이 순수있네요. 예, 아유, 사장님이 근데 같이 먹네, 손 내밀라고. 마늘 시키려고 했더니. 예, 아, 고기만 구워주는 것도 아니고 밥 같이 먹네. 말씀하시기 전에 다녀옵니다. 네. 예. 사장님 뺏어 있으면. 예, 사장님이. 2차, 2차 가는? 아, 네, 싫어요. 이거 싫어. 손 내밀어요. 사장님, 여기, 여기 보면 요거, 여기 손에다 끼는 토시 하세요. 털이 너무 많네. 아니, 그 옛날에... 고기 털 들어가, 이씨. 덩돌이, 아, 있지, 그거 있지. 아, 그래요? 뭐,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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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시장에 가면 있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 꼭꼭 하잖아, 막, 집어넣고. 요즘에도 있나? 없겠지. 덤벌이요. 요새는 그 동물 학교로 다 먹을까, 아마? 근산에 우리 장작집이라고. 진짜 많아. 아니, 나 싼 거 안 먹어. 우리 장작집이라고, 그, 진짜, 거기에서 닭을 잡아가 시키면 주문을 하면, 그러니까. 닭을 거기 잡아요. 생닭을. 생닭을. 털을 뽑아, 그 털 뽑는 기계가 있는 걸걸걸걸걸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지 마라. 그 털 뽑고 뭐 하는 걸 보면은 먹기가. 근데 그 집이 다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나 우리도 근데 다 봤는데 그 집 닭이 초종닭이라 엄청 독이 거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군산에도 그 유명한 데인데. 그러면 뭐지, 닭고기가 쫄깃쫄깃해야 좋지. 그치 형. 고기는 그건 고기는 꼭딱딱이 없어. 아, 요즘에 그 아니 그 제주도 가면요, 그 조촌 쪽에 가면 닭을 회로 먹어요. 응? 닭을 바로 잡아가지고 회를 떠서 먹고 코스 요리고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그게 맛있어. 샤브샤브가 바로 닭 바로 잡은 거 회 먹으면요 되게 맛있어요. 샤브샤브는 먹어봐요. 유명한 집 있잖아요, 제주도에. 닭도 회를 먹더라고. 회는 순천 가니까. 뻥도 먹고. 순천 가니까 그 집, 그런 집이 있어. 네, 유명한 집. 근데 거기 있거든요. 그냥? 닭이 상태가. 그런 거는 이제 뭐 초동닭 이런 걸로 먹어야 되는 거 제주도 거기 유명해 있고, 저 쪽에 이제. 초동닭. 고려하냥 그 영화 그거 아니야. 옛날에 꽁 샤브 많이 먹었잖아. 한 20년 전쯤에는, 그 30년 전쯤이다. 20대 초반 때는 꽁 샤브 대전에 이미 되게 많았었어, 주변에. 그래서 샤브 먹고, 만두 먹고, 찌고, 네, 코스 요리요. 뭐, 신도한 쪽에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되게 유행했어. 먹어도 되겠다. 제주도에 그 샤브샤브 하는 데 유명한 데 봤어. 제주도는 돼지고기 샤브샤브가 유명해. 제주도는 돼지고기를 샤브샤브로 먹거든? 얇게 썰어가지고, 소고기처럼 샤브샤브로 먹잖아. 네. 제주도는. 베트남이 그렇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고기국수, 그런 맛이야. 국물이. 베트남이 그 대패삼겹, 우리나라 그 대패삼겹살 같이 해가지고. 맞아. 샤브샤브 해서. 돼지고기를. 제주도 고기가 그게 되게 유명하거든. 돼지 샤브샤브. 어서세요. 네. 네. 아, 이거 가브리살, 흰국살이었죠. 아, 이제 그나저나. 맛있구나. 빠지면 이제 멘붕구석이. 아니, 야, 이유줄 닦고 지금 멘붕구석이 치워요. 빠졌습니다. 손님 화났어요. 아, 저 모르겠고. 왜 쏘네서 세 장까지만 딱 좋지? 맞아. 과불러, 배불러. 기지? 아. 배고팠나 보다. 홀떡이 사도 맛있어. 맛있어, 홀떡이 사도 맛있어. 홀떡이 사도 맛있어. 유원 형이. 제가 몇 번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유원 형은 있잖아요. 저는 좀 맷둥이 같은 직원들 잘났다고? 애들, 집에 애들. 집에. 아, 집에. 직원들이 왜 잘하죠? 회장한 게 그게 기쁘냐. 일제가.
형님 요즘 좀 주세요. 현장 기념 좀 주세요. 이제 아, 예. 떨어지면 아, 털도 그만 먹고 챙기세요. 아, 여기 와서 앉아 있지 말고 알바가. 아, 이제 털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씨. 많이 아파 많이. 형이 많이 주세요 많이. 알바한테 마세요. 반말하네. 반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바. 예, 예. 알바가 위생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털을 뽑고 오다가. 전부를 하고 오셨어야죠. 제가 대신 알바비 받을게요. 어쩔 거야 이거. 2차로 해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 부품이요. 옛날에 일회용 그거 말고 천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는 안 돼. 그게 최악이야, 최악. 그게 최악이야. 그거는, 그거는 뭐? 그게 엄청 안 좋은 거, 락스. 뭐랑 같이 빠냐면, 락스요, 뭐,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랑 같이 빠냐면, 그 의료. 아. 의료, 의료, 그, 있잖아. 아, 폐지물. 아, 진짜? 포르말데디오, 포르말데디오, 그거. 환자들 옷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빨어. 라디오에 막 빨래 업체 같이 빨어. 속도 업체. 그건 절대로 막. 속도가 안 돼. 왜냐면 속력이 안 되겠어. 아이, 그럼요. 사장님. 사장님. 식사로 가신다고. 여기도 알바 있잖아. 알바 형, 뭐 하나 시켜야 하냐? 이 볼살 100g 중한데. 아니, 100g이 얼마 되겠어? 아니, 뭐, 니켜봐야지. 아니, 저기, 여기 왜 올려놓으세요? 아니, 머리 이렇게 세트, 저기 쟤는 왜 끄지도 않아? 왜 올려놨어? 그냥 안 꺼내요, 요거? 아, 뜨거워. 아니, 뚝배기라 그래. 뚝배기라. 야, 벌써 100g 추가. 100g. 아, 이거 다섯 개 딱 다섯 개. 아, 측정하는 거. 아, 돈 좀 버시네. 다섯 개가 딱. 야, 이거 갈매기살 같다. 진짜 갈매기살. 아, 근데 갈비살 같다. 갈비. 그 갈비살 같다. 벌써도 네. 아주. 야, 에이, 해야지. 해다 보니. 나는 괜찮은데. 나는요 그때 되면 우리 말이 홍정영이 만나 그런데 네가 울려버려 우리가 너를 쫓아가지 인생 막혀 잘 먹었습니다 합시다 와 인생 막혀 인생 막혀 자 회먹으러 갑시다 회먹으러 아씨 전대 아유 전대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